자, 이 사주는 현재 논란의 중심에 와 있는 김정은 이 사주입니다. 제가 쭉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까지는 다 일치해요. 근데 시간들이 좀 애매해가지고요. 저는 갑오시로 추정을 합니다. 김정은이가 그래도 우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되려면 적어도 이 시간에 태어나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뭐 을미시로 보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저는 갑오시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갑오시를 가지고 김정은이의 미래를 판단해보고 과거, 현재의 미래를 한번 추정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이가 신금인데 신금일주가 축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은 잡기울이기 때문에 기울을 어떻게 잡느냐? 개, 신, 기로 잡습니다. 또 임, 경, 무로도 잡습니다. 기울을 잡는 순서는 잡기울은 항상 봉기가 1번, 여기가 2번, 중기가 3번으로 잡고 4번, 5번, 6번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항상 봉기 외에 다른 것은 천간에 투반된 것 중에서 강한 걸로 잡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사주는 일간이 신금이기 때문에 신금으로서 격을 잡을 수가 없다. 경금도 못 잡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축중 개수가 투반된 걸로 봐가지고 이 사주는 금생수 해가지고 결국은 식신 격이 만들어졌다. 자, 식신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식신격이 성격되려면, 일개 아무리 나라 같지 않은 나라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려면, 격이 성격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박격 사주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왕조 시대는 물론 서열 순으로 이렇게 하지만 물론 이 최습으로 지금 물려받기는 했지만 지금 대외적으로는 보면 지금 김정은을 욕을 하고 있지만은 내부적인 단속은 잘 하고 있는 편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식신격에 우리가 성격을 놓인 박격 요인을 항상 따져보라고 했어요. 자, 첫째는 재성을 용신합니다. 재성은 정편제를 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식신격에 재성을 용신하냐면 격이 생한 것은 항상 자기를 보호를 해줘요. 식신이 생한 게 재성인데 재성은 식신을 깨로 들어오는 인성을 보호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한 것은 나를 보호해준다.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길격은 항상 격이 생한 것은 무조건 용신이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또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재성을 용신하는데 이때는 인성이 있어도 성격이에요. 무방하다. 왜? 재성이 이미 인성을 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이때 관살은 없어야 돼요. 관살? 없을 거. 식신격이 재성을 용신하는데 근데 관살이 있어도 재살하는데 지장만 없으면 돼요.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식신이 재성을 용신할 때 식신이 재성을 생하는 경우 관살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재성을 생하는 걸 먼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간일 경우에 만약에 편간이 있을 경우에는 일간을 공격하는데 그냥 내비놔둬 버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조심스럽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상기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편간. 이때는 죄가 없을 것. 자, 제사를 하고자 하는데 죄가 나타나서 제사를 방해하면 안 된다. 이게. 죄가 나타나면, 식신은 죄가 나타나면 재성을 생하는 것을 우선한다. 그런데 이 얘기가 뭐냐면은, 식신마을패에
옆에 식신, 평강 바로 옆에 식신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제사를 한다. 그런데 평강 옆에 재성이 있고 재성 옆에 식신이 있으면 결국은 뭐냐면 식신이 재성을 정하고 재성이 평강을 정하는 구조가 되어버리거든요. 통강 구조가 돼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속수무책으로 일간이 평강한테 얻어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양일간의 경우예요. 양일간의 경우는 정관과 합을 한다. 자, 네 번째는 음일간의 경우 정인과 합을 한다. 이거는 바로 옆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어야 성격된다, 이겁니다. 한 칸이라도 떨어지면 안 돼요. 다섯 번째, 기시치살. 자, 식신을 버리고, 인성과 간살이 천간에 존재할 때, 혹은 식신이 깨지고 인성한테 깨지고 인성과 간살이 존재할 때, 기식치사사주가 제가 얼마 전에 그 통변해드린 김종필 국무총리 사주가 기식치사사주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무죄사주. 아, 김종필 정인격 사주구나. 정인격 사주. 정인격 사주. 기식치살 한번 했죠? 제가. 아. 지방대 부총장 사주가 기식치살. 제가 통변한 것 중에 지방대 부총장 사주라고 올려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기식치살 사주. 식신을 버리고, 그리고, 관살과 인성 있는 경우. 이 버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식신이 깨지단 말이에요. 깨지거나 미약하거나. 천간에 올라왔을 때는 깨지는 거고 지체에 있는 거는 미약한 겁니다. 투관이 안 됐을 경우 얘기해요. 여섯 번째는 갑을목 일간이 인묘진으로 태어나서 중간에 병화 정화가 투관. 둘 다 투관이 아니고 병화나 정화 하나만 투관됐대요. 투관된 경우 이걸 갖다가 목화 통명이라 한다. 반드시 자기 계절에 태어나야 돼요. 갑을목이 임묘진을, 경신금이 신유술을. 7월 일곱 번째는 경신일간이 자기 계절인 신유술을에 태어나서 중간에 임수, 계수, 임수나 계수가 투합니다. 이걸 갖다가 금백 수청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따로 용신이 없어도 성격으로 봅니다. 따로 그냥 격 자체가 성격이에요. 식신격에 용신이 없으면 피난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저 목화통명 금백 수청 그렇지 않습니다. 식신격에 용신이 없다는 건 뭐냐, 이와 같이 재나 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난하다. 이런 경우는 그렇지 않다. 자, 그 다음에 경신금 일간이 해자축월에 태어나서 태어나면 조후가 시급하다.
그래서 관사를 용신한다. 용신해도 된다 이겁니다. 관사를 용신하니까 결국은 뭐냐, 편관을 용신하면 재산하는 개념인데 정관을 용신하면 정관을 날리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괜찮다. 왜? 조는 왕법이라고 했어요. 조는 일단 생명체가 살고 나서 그 다음에 따져야지 죽고 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해당되겠다. 이것이 이제 식신격이 우리가 성격되는 요인 중에 들어갑니다. 이 범위에서 하나만 들어가도, 하나만 맞아떨어져도 그 사주는 성격 사주이고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식신격에 재성이 두 개가 통한되어 있어요. 평재, 정재가 두 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뭐냐, 이 1번에 해당이 되더라. 1번에 관살이 없습니다. 관살이 없습니다. 자, 또 우리가 또 여기 이 사주에서 또 특이하게 봐야 되는 금수 식신격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경신금 일간이 해자축월에 태어난 조가 시급되기 때문에 관사를 용신해도 되고, 조가 시급하다는 것은 뭐냐, 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화가 등장해서 여기서 조후용신을 통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결국은 뭐냐, 성격된 사주다. 식신격의 특성은, 식신격의 특성은 예체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음악, 미술, 문화 이런 쪽이 발달되어 있어. 김정리가 운동도 좋아해요. 그래서 그 농구 선수 로드 뭔가 미국 그 농구 선수도 초청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식신격들이 예술적 방면도 뛰어나고 운동도 좋아한다. 그다음에 식신격들이 대단히 낙천적입니다. 지금 뭐 전 세계가 트럼프가 지금 뭐 김정은이한테 뭐 음포를 놓고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낙천적이거든. 아, 내 마음대로 내가 가는 대로 가겠다는 거지. 그런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식신격이 재성을 용신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개수가 날아갈 일이 없어. 개수가. 토가 와가지고 개수를 극하고자 하나, 편재, 정재가 두 개가 딱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개수가 깨질 일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깨질 일이 없으면요, 내가 느긋해지는 겁니다. 내가 편안해지는 겁니다. 낙천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사주는 또한 격이 말이에요. 격이 연간에서 만들어졌어요. 이게 아버지거든. 그래서 이게 제가 항상 이건 연간은 지금 현재는 부모로 가라, 부모 연주. 을축, 이, 월은 환경이다, 이거, 환경.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태어난 환경이냐? 그 다음에, 일주는 나와 배우자, 응?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를 봐라. 그 다음에, 시주는 이게 자식. 자, 결국은 부모의 부모 덕이 있다, 이거예요. 왜냐면 부모 아버지의 자리에, 아버지의 위치, 궁으로 볼 때, 개수가 아버지는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는 남자 사주의 아버지는 편재죠. 그런데 재성인데, 그거는 그냥 육친관계로 설명할 뿐이고, 궁으로 볼 때, 위치의 상황에서는 여기가 아버지가 되고, 여기는 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서 격을, 아버지 자리에서 격을 만들어줬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버지의 덕을 본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환경이거든요. 환경에서 용신을 만들어줬어. 환경에서. 그래서 아버지의 덕을 본과 동시에 환경적 측면에서도 이 사람은 도움을 받게 돼 있다. 김정은이는 좋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김정은이가 술대원에 2011년에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술대원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물려왔습니다. 술대원 왜 좋냐면
첫째는 오하 조용신과 합을 해요. 옷을 합을 합니다. 옷을 합을 하면서 화가 강해졌어요. 화가 강해졌습니다. 이 사주는 신금일간이기 때문에 신금일간은요 원래 대단히 좀 예민한 성격인데 수가 있으면 안 그래요. 신금일간이 5월달에 태어난 사람 제가 그 임상을 해보면 말이죠. 신금일간이 5월생 신금일간이 5월생이 저한테 상담을 하고 왔었어요. 어머니가 얘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신금일간 5월생인데 격은 정인격에 식신을 용신한 사주로 기본적으로 격은 성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얘는 불안해한다. 불안해서 왔다. 그랬지요. 그랬더니 선생님 바로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신금은요. 우리가 물상론에서 신금은 가장 완성된 기물입니다. 자, 이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 우리가 천간에 갑을 병정 이 10가지가 있는데, 천간이 10가지가 있는데,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가불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있고요. 병정은 만물을 소생하게 만들어. 빛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무기토는 만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죠? 경금은 이 철강석이거든? 철강석이 자기는 녹혀지기 위해서. 녹아서 기물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예, 존재하는 거예요. 임계수는 뭐 때문에 존재하느냐? 이 수생목 해가지고 얘네들이 꽃을 피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금은 뭐 하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신금은? 신금은 그 자체야.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신금을 우리가 어디다 비유하냐면 보석에다 비유합니다. 신금을. 그래서 더 이상 깎을 것도 없고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그래서 이 보석은 물에 담그면 빛이 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경신금 일간이 임계수가 투관되는 이게 금백수축이라는 얘기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 보석의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석이 오화가 이게 편간이에요. 편간으로 태어나면요. 이놈의 보석, 내가 보석인데 나를 얘가 지금 용광로에 나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신금일간들이 4월에 태어난 사람은 정간이고 5월에 태어난 사람은 편간이기 때문에 대단히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신금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임수해수예요. 임수해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임수해수 대신에 계수해수가 있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신금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임수해수 그 다음에 계수차수입니다. 이 사주에서는 뭐가 있어? 신금이 계수도 있고 해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있을 때는 어떠한 불도 두려움이 없어요. 신금이 임계수 그 다음에 자수 해수를 가지고 있으면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사람들은 더더욱 자신만만하게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그러한 특징이 또 나타나게 되어있다. 그래서 신금일간이 계수, 해수를 확보한 상황에서 오화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합을 해서 오술 화국을 형성을 해도 이 왕성한 수가 왕성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 예. 그래서 이때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술미 축술형이 만들어졌지만 축술형이 이때는 형도 만들어져요. 축술형이 축술형은 수가 왕성하면은 만들어지는 행사예요. 그래서 축중 형살과 충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지장난을 보면요, 현살은 대각선으로 충돌해요. 그러나 자 흉미충을 한번 볼까요? 지장간에 충은 이렇게 수평으로 충돌합니다. 이 기토는 축의 기토, 위의 기토지 기토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축, 수평으로 충돌하는데 축술형은 축계수가 지금 정화를 충하는 거예요. 이게 형, 이게 형이에요. 그래서 형살은, 형살은 대각선으로 충을 합니다. 자, 축술형도 그렇고 술미형도 그래요. 술미와 신, 정, 무잖아요. 그죠? 정, 을, 기. 술미형은 술중 신금이 미중 을로 형하는 거예요. 이게 형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과 충은 엄연히 달라. 한다. 그러면 왜 축술형은 왜 수가 강해 되냐? 왕성한 수의 기운을 가지고 미약한 화가 지금 술토면은 자기 묘지거든. 묘지에 들어가는 정화를 향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술미형은 금이 강해야 되는데 왕성한 금의 신금의 기운을 가지고 묘지에 들어가는, 뭐, 갑의 모지에 들어가는 을목을 향하는 걸 갖다가 술미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형살은 항상 강약을 봐야 됩니다. 강하면 작용하고 강하지 않으면 작용 안 한다. 네? 안 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사신 형살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형살이 그때 들어왔을 때, 운에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운에서 들어, 원래 있는 사람과 운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사주를 판단할 때 달리 봐야 돼요. 그래서 운에서 들어오니까 그게 결국은 금왕, 금이 왕해지면서 결국 형살 때문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김정은이 사주는, 자, 축술형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술토가 들어오면서 오화와 합을 하면서, 화가 강해지면서 형살, 항살 자극이 많이 상쇄되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조용신과 조용신이 왕성해지면서, 전체적인 기운이 온화하고 따뜻해지면서 이때 대권을 물려받게 되는 그런 일종의 횡재죠, 횡재? 횡재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식신직들도 대단히 머리가 좋아요. 대단히 머리 좋습니다. 지금 뭐 아군에게 보인다 어쩌고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머리 좋습니다. 순간 판단력 촉이 빠르고요. 그 다음에 잘 끌고 나가. 근데 식신 기업들이 좀 이렇게 보면 낙천직이다 보니까 음주 가무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음주 가무 이런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식신직의 재승을 농신한다는 것은 식신이 더 이상 격이 깨질 일이 없다. 격이 깨질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사주는 더더욱 자신만만해서 가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신대원에 와 있습니다. 신대운에 와 있는데요. 이 신대운에 와 있는데, 이 신대운도 지금 일간이 강해지거든요. 일간이 강해지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유대운에는 자기 근록이 들어와요, 신대. 근록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도 나쁘지 않고요. 경신, 이때도 잘, 제가 볼 때는 이때 잘 갑니다. 이때는 격이 바뀌어요. 기토, 봉기가 오기 때문에, 봉기가 오기 때문에 편인격으로 격이 바뀝니다. 편인격으로 격이 바뀝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우리가 길게 내다볼 건 그렇고 우리가 가까운 내년을 한번 두고 보자 이거예요. 가까운 내년을. 자, 금년이 정유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년이 무술년, 기해년, 경자년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금년에 정화가 들어와가지고 이건 뭐예요? 이건 편관이니까 재상이니까 지금 금년에 기고만장합니다. 정화가 신금을 깨러 들어왔는데 개수한테 날아가 버렸어. 기고만장. 금년은 지 마음대로 한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핵심이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뭐 니네들이 뭔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나는 내 마음대로 가겠다 이거야.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정화가 나를 잡으러 왔는데 이걸 날려버렸다 이거야. 이걸 날려버리는 이런 해는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아마 금년이 아마 가장 많은 실험들을 했을 거예요.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한다. 이 김정은이는 앞으로도 더 그런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감행을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자, 내년을 넘어가면요. 무토대원이 오면은 무토가 갑목이 무토를 날리고 을목이 기토를 날리지만 이 상황에서 무토가 개수하고 합을 하는 거는 못 막아줘요. 갑목이 옆에 있었다면 합을 하는 거는 막아줄 수 있지만 을목이 옆에 있을 때는 합을 하는 거는 못 막아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시적으로 원래 격은 세운에서는 논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시적으로 좀 주춤할 것이다. 이렇게 주춤합니다. 자, 이때는 좀 숨 고르기 한다고 내년에 2018년 김정은이는 금년만큼 기고만장하게 가지는 않고 좀 숨 고르기를 한다. 숨 고르기 해서 이제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거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또 전개될지를 지켜보면서 가겠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근데 기해년, 경자년은 제가 이때는 안 좋은 운으로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사주는 한랭한데 해수가 와서 오화를 묶고요. 극을 합니다. 극. 그 다음에 자수가 와서 좌우충을 때립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때는 김정은이가 내년 말고 이때가 2019년이거든요. 이때가 2020년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는 건강이 상당히 답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이. 특히 비뇨기 계통 이런 쪽에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이때는 김정은이가 보자. 왜냐하면 지금 진금에 천을기인이 인오거든요. 천을기인이 인오가 오는데 천을기인이 이때 깨져요. 천을기인이면서 조용신이 깨지면 저때 자칫 잘못하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불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병석에 오래 갈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는 주목하기를 2019년, 2020년 이때가 상당히 주목된다. 이때가 되면 어떤 한반도의 탄도 변화가 좀 일어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조심스러운 예측을 합니다. 봅니다. 사실 이 사주가 시가 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좀 그런 건 있는데, 어찌됐든 제 나름대로 추정하는 시를 가지고 이 사주를 판단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김정은이의 흐름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오늘 통변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